냄새도 가다 섞고 예. 카메라 각도도 좀 보고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목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그러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일은 잘 보내셨고 월요일도 잘 보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드디어 7주차가 되었네요. 다운이 됐네요. 네. PPT가 다운이 됐네요. 다시 찍어요. 이런 경우가 좀 너무 있어요. 다 해서 이제 누르려고 하는데 이게 오류가 생겨서 딱 날아가버리는 경우가 종종 생겨서 인사를 10번씩 할 때도 있어요. 예, 잘 안 되고 말이 꼬이면 그래도 또 해야죠. 예, 그래서 조금 콘텐츠 제작하는 게 조금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문학 콘텐츠 개발 및 창업 강의를 맡은 한국어 문학부의 박형준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문화산업의 개념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강의 3개, 화상 강의 2개를 듣고 있는 금민지입니다. 저는 화상 강의 3개, 온라인 강의 3개를 듣고 있는 이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온라인 강의에 대한 장점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 대면 강의를 했을 때는 딱 그 시간에 딱 맞춰서 학교를 와야 되고,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텀을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까지는 볼 수 있는 기간을 정해주시기 때문에 확실히 그 시간대가 아니어도 뭐 새벽에 잠안오면 공부할 수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공부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점. 건강처럼 들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카페에서도 편하게 들을 수 있고 집에서도 편하게 들을 수 있고 꼼꼼히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교수님이랑 수업을 하다가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다른 생각으로 넘어가가지고 수업을 놓치는 경우가 맞아. 있어요. 교수님이 막 설명을 하시는데 필기 타임을 못 쳤다. 스페이스바 눌러가지고 멈춤 바로 누르고 다시 읽고 못 들었는데 하면은 딱 10초 뒤로 넘기기, 뒤로 감기 해가지고 다시 들을 수 있고 저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필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세 번째 장점은 기록이 남는다는 거. 수업을 듣고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해를 해서 공부를 할 수야 있겠지만 다음에 공부를 하게 되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되거나 까먹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제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기록으로 다 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찾아서 지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점. 네 번째는 요동 안 씻어도 됩니다 여러분. 씻지 않아요. 집에서 어떠한 상태로 있든 무방비 상태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통이 어쨌든 잘 안 되다 보니까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태국어 수업을 이제 온라인 강의로 듣는데 교수님이 태국어로 말씀을 하세요. 와다다다다다다다다 얘기를 하는데 한번 봐. 구글 번역기를 꺼내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점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좀 게으러진다는 점. 내일은 좀 쉬어야겠네. 오늘은 좀 쉬어야겠네. 약간 이런 식으로 밀리다가 하루 종일 밀린 강의를 다 들어야 될 때도 있고 당장 안 되죠. 온갖 과제 다 해야 될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첫 번째 단점으로 말씀드리면 과제가 너무 많다는 점. 너무 많아요. 과제가 진짜 많아. 교수님들 정말 많습니다. 교수님들을 저희는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과제는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온라인 강의에 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더 잘 된다는 점. 바로 틈을 봐서 질문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교수님과 학생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온라인 강의보다는 잘 이루어진다라는 거에서 조금 덜 답답함을 느낍니다. 온라인 강의 때는 살짝 좀 지루한 맛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확실히 수업은 온라인 강의보다 더 생동감 있고 더 생생해진 느낌? 저는 온라인 강의보다는 약간 좀 화상 강의를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약간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내 얼굴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 얼굴 보고. 저는 화상 강의의 단점은 카메라인 것 같아요. 이게 약간부터 좋으시다면서. 아니, 물론 화상 강의 좋아요. 너무 재밌고 너무 좋은데 네네네. 내 얼굴을 보기가 싫어. 부담스럽다. 너무 부담스러워. 막 그러고 막 어떻게 사람들한테 비춰지는지도 모르니까 막 신경 쓰이고. 인터넷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중간중간 교수님이 퇴장하실 때가 있으세요. 아. 그런 약간 인터넷 와이파이가 얼마나 빵빵하고 좋냐에 따라서 수업이 이제 흐름이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이랑 끊기거나 들어가지지 않는다던가 들어가졌는데 이제 끊겨서 버퍼링이 걸린다던가 불편할 것 같아요. 맞아. 사람들이 마이크를 안 끄면 웅성웅성 너무 시끄러워. 나는 멍멍이 짖는 소리도 들리고 카페 음악 소리도 들리고 카페 음악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막 차 경적 소리 들리고 소음이 너무 그러니까 교수님 목소리만 안 들리고 그런 소음이 들린다는 점. 이제 화상 강의를 할 때 교수님께서 제 과제를 예시로 이렇게 원격으로 띄어서 화면에 비춰주셨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 그 밑에 있는 화면 공유. 하필 그 과제를 제가 잘못했던 거예요. 교수님이 막 설명해주시다가 금민지 학생 이 부분 좀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나았지 않았을까 이거를 한 몇십 명이 같이 제 과제 틀린 부분을 같이 보고 그렇게 한다는 점이 조금 민망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대면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작업. 하나, 둘, 셋. 어? 난 대면 수업 안 했으면 좋겠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외국어대학교 국제무역마케팅학부에 국제마케팅 전공을 있는 엄성원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어문화학부의 박형준 교수입니다. 이제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조금 뭐 학생들도 이제 과제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과제는 조금 그렇게 뭐 부담이 없는 선에서 학습을 하고 나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고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퀴즈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볼 생각입니다. 온라인에서 바로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과제를 학기 초에 제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제출을 하면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과제 코멘트를 이렇게 또 달아줘요. 본인들이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선생님이 생각하고 평가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저도 함께 만나서 공부할 날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이렇게 교수님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얼굴을 보고 소통할 수 있는 학생들한테 반응을 또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최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이 비디오에 대한 어떤 부담, 그죠? 학생들도 좀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개인적인 어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단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강의 잘하는 분들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꿀팁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로는 강의 준비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서재에서 녹화를 하든 강력이 된 강의실을 빌려서 녹화를 하든 충분히 준비를 한 다음에 녹화를 시작을 하고요. 이거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강의 촬영하기 전에 의상에도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1차 시, 3차 시 의상을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맞춰서 학생들이 3시간 수업을 듣는데 이렇게 연속성이 있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녹화를 할 때 이렇게 소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집에서도 이렇게
촬영을 할 때는 이제 집에 꼬마가 있거든요. 꼬마가 있는데 아빠 녹화합니다 이렇게 하고 하면은 조용해집니다 집이. 강의 준비를 첫 번째로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강의 녹화 환경을 이 녹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좋은 강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이렇게 체크해서 진행하는 편입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실시간 화상 교육과 영상 강의 콘텐츠를 제작한 것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수의 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간 화상 교육을 해서 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강의 인원이 많거나 혹은 보다 완성도 있는 강의를 전개하고 진행해야 되는 강의 콘텐츠 같은 경우는 영상 강의 콘텐츠를 제작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또 의견이나 그 다음에 학생들의 이 피드백을 받으려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그 수업이 추구하는 목적이나 방향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될 수가 있어서 이 시스템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교수학습 지원센터에서 충분히 이렇게 안내와 지원을 잘 해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온라인 클래스를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진행해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제 폭탄이네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학생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저도 여러 언론 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던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좀 과제가 많다라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클래스의 좀 퀄리티를 조금 더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인 것 같아요. 학생 여러분들은 6과목에서 7과목 정도를 돕다 보니까 교수님들은 한 과목에 한 과제만 내도 학생들은 부담이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보여주신 그 반응을 보니까 과제 이렇게 돼 있던데 좀 지울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온라인 클래스의 퀄리티를 높이는 부분은 학생분들도 교수님 강의에 필요하거나 혹은 요청되는 부분이 있으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수님 이런 부분 조금 더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어느 교수님이라도 그 부분은 다 받아들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엄성훈 교수님 수업 듣거든. 아, 근데 너무 좋다. 좋습니다. 수업 처음 들었는데 내 수강 신청 과목 중에서 유일하게. 아, 비대면 수업이긴 한데 수업 방식 너무 마음에 들고, 팀플이 있다는 거 빼고 아직까지는 좋은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중요한 게 귀여우셔. 귀엽답니다. 맞아. 팀플 빼고는 수업도 잘하시고 재밌고 짱짱짱. 엄성훈 교수님 수업 드랍해줄 사람 없니? 제발 드랍해줘. 그거 말고는 답이 없다. 뭐 이렇게 돼있네. 그죠? 다들 저한테 좋은 이야기 많이 적어주시네, 그죠? 저한테 다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면 제가 밥이라도 사드리겠습니다. 뭐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그죠? 4강 연장 각인가요? 읽기도 좀 어렵네요, 그죠? 4강 연장 각인가요? 이 상황에서 연장 안 하면 관계자들 다 돌 맞는답니다. 와, 무섭네요, 그죠? 돌을 맞는다고 하니까. 네. 줌을 지금 많이 이제 교수님들께서도 이제 많이 하시는데 학생들도 처음이고, 그죠? 이제 이 교수님들도 처음이시니까 학생들이 힘든 부분도 있는데 교수님들도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도와서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상황에서의 온라인 클래스, 비대면 수업을 잘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저희가 이제 가장 이런 사태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심리잖아요, 그죠? 심리에 대한 어떤 심리적 어떤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좀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좀
이게 너무 답답하거나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끼시지 마시고 지금 상황을 잘 극복하다 보면 더 나은 어떤 우리에게 기회가 오고 미래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은 뭐 학교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거예요. 그만큼 저희 아리스타타는 SNS나 이런 부스티비를 통해서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학우분들에 대한 빈자리를 저희가 채워나갈 테니까 건강 잘 챙기셔서 2학기 때 좋은 모습으로 만나기를 저희가 빌게요. 저희는 부스티비였답니다. 안녕!